지난 4월부터 중단됐던 공항철도 직통열차가 내년 1월부터 다시 운행됩니다. 공항철도는 예방접종률이 증가하고 단계적 일상회복이 추진됨에 따라 직통열차 운행을 재개한다고 밝혔습니다. 이에 따라 서울역 도심공항터미널의 탑승수속과 출국심사 서비스도 이용할 수 있습니다. 다만 공항철도는 코로나19 상황을 감안해 회차시마다 차내 소독을 실시하고 거리 두기 유지를 위해 창측 좌석만 판매할 예정입니다. 또 차내 무료 생수도 한시적으로 제공하지 않습니다.